미국 조지아주 경찰관이 잘못 고른 집에 나타나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. 한 경찰관과 집주인이 지난주 월요일 저녁 미국 조지아주의 디칼브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. 이번 사건은 한 범죄 사건이 잘못된 주소로 신고되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. 이번 총격전은 지난 월요일 저녁 디칼브 카운티 경찰 측이 보더우즈 드라이브가에 위치한 한 집에 침입한 용의자에 대해 신고를 받은 뒤 발생했습니다. 경찰관들은 이 집이 신고를 받은 집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들은 닫힌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최소한 왜 경찰관 한 명이 가정집 안에서 총을 발사하게 되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경찰관은 허벅지에 총을 한 발 맞았습니다. 집주인 또한 부상을 입었고 이 집의 애완견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. 경찰 당국은 총격전의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나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잘못된 주소로 찾아간 것임을 시인했습니다.